안녕하세요. 구미호요기입니다. 2월 7일 신스킨 제로팽 전격 리뷰 영상입니다. 신스킨 제로페인 인게임 리뷰입니다.
2024 갑진년 설을 기념하는 신스킨 제로팽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제로팽이 판매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등급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 총기 가격은 단품 1775VP로 추측이 가능하지만 근접무기 나이프는 그 이상의 등급으로 책정되어 4350VP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단품 1775VP, 나이프 4350VP, 세트 6100VP에 판매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로팽은 프리미엄 등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유의 효과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장착한 색상 변형에 따라 터치 모션이 함께 바뀌거나 또는 마찬가지로 장착한 색상에 따라 총기 장식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반응성 총기 장식처럼 말이죠. 수정 파편으로 만들어진 용의 머리 총기 장식과 고유의 플레이어 카드, 스프레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로팽은 선과 모양의 흐름이 좋은 세련된 디자인을 매력포인트로, 아락시스처럼 움직이는 용의 비늘의 촉각과 반응성을 무기에 담은 매우 진보되어 있다는 느낌을 내세웠습니다. 개발진은 제로팽이 용의 해축제를 맞아 보다 전통적이었던 기존의 방식과는 반대로 나아가길 추구했으며, 따라서 핵심 플레이어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줄곧 바닐라 스킨을 고집했던 그동안의 띠스킨과 다르게 처음으로 효과가 장착된 설맞이 스킨인 점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신스킨 제로팽은 다가오는 2월 8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상점에 로테이션 될 예정입니다.